씨, 그리고 박은영 씨, 김영희 씨가 어머니들과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기현 씨. 네. 아, 오늘 두 번째 맘마미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첫 녹화 끝나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집에 갔는데 저희 엄마가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씨는 6주간 버텼거든요. 예. 예. 규현 씨는 몇 주 버티는지 오늘도 괴롭혀 보려고요. 규현 씨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눈이 그게 보석 같아요. 눈동자가. 남상 씨, 규현 씨 너무 좋아하시네요. 지금부터 이제 규현 씨 안 보일 거예요. 오늘 맘마미아에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꽃바다 아들 특집인데요. 네. 뒤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완전 기대자 나와 주세요. 최병철 선수와 최병철 선수 어머니 어서오세요. 네? 연예계 대표 군남입니다. 서인국 씨와 서인국 씨의 어머니. 유키스의 케빈과 케빈의 어머니. 어서오세요. 거부할 수 없는 섹시한 눈빛과 입술 꽃미남 게 싫은 남자입니다. 텐탑의 니엘과 니엘 어머니. 수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양복을 입고 나오니까 진짜 다들 진짜 멋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양복 입은 남자들의 모습 한 카트씩 볼까요? 자, 우인국 씨 한번 봐야죠. 멋진 포즈. 야. 규현 씨 안 보면 안 되죠. 자, 먼저 2PM의 니쿤 씨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사와디카. 맘마미아 출연 때문에 일부러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같이 다들 뭐 인사 좀 하죠. 맞아요. 사와디카. 여자분이니까. 시작. 사와디카. 영어는 하시죠? 잉글리시. 영어는 하세요. 그러면 영대 씨가 영어로 좀 인터뷰해 주세요.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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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기 마음 니쿤 마음. 예. My son, I love you. My son이요? My son. Beautiful. You're beautiful too. Yeah. I think you're Angelina Jolie. I think you're Angelina Jolie. Angelina Jolie! 어머니한테 누구 짓을 한 거예요? 아니, 박정철 씨 어머니. 최명철 씨거든요. 안젤리나 졸리 하니까 정철 씨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김영희 씨랑 박은영 씨 무슨 일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와우. 와우. 너 이미 놀라셨어. I know that. I think she's probably she's producer.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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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bout her? 은영 씨 사와디카.
예쁘시디. 감사합니다. 지금이 싱가? 싱가? 가수였다고. 아니, 아니 저, 번역이 잘못된 거 은영 씨. 예, 좋아하지 마세요. 싱어? 싱글이라고 싱글. 하시는 분이에요? Oh, I'm just running the business pharmaceutical company. 제약? 제약. 제약사. 아, 그 유명한 약장사. 니쿤 씨가 사실 한국에서는 태국 왕자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다 아는 질문이죠? 그죠? 그냥 보통 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걸 판단해 드릴 테니까 잔고가 얼마 있는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가는 왕관우이 거기 다니지 않았나요? 아 근데 그때는 그 이모님 돈을 이렇게 아, 이모님한테 돈을 땡겨서 땡겨서 그렇죠 땡겨서 네 맞죠. 근데 미리 규현 씨도 약간 왕족 느낌이 나거든요. 네. 네 좀 챙겨야지. 그럼 그럼 제발 절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보면 태국의 왕같이 생겼죠. 네, 보통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울산 사람입니다. 네, 네. 저기 니쿤 씨가 2년 만에 투표하면 신곡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아, 보여주는 게 좀 그런데 조금 애매해요? 좀 섹시해요. 좀 섹시해요. 김영우 씨 어머니께서 지금 흥분하셨어요. 예, 예. 거? 네, 예, 예. 아, 이번 안무 이름이 셀프, 셀프? 스킨십. 어머, 그러면 여자만면 필요해요? 아, 여자 필요 없다는 거죠. 아, 셀프. 아이고, 다행이다. 이영도 씨 굉장히 아쉬워하고 셀프. 있죠? 네. 멋진 춤추는 모습과 예. 또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 다시 보니까 네. 너무 좋아요. 예. 우리 니쿤이 또 마음고생 많이 했었지? 맞아요. 네, 많이 했어요. 예. 아, 많이 배웠죠. 그리고 뭐 반성도 했고 봉사활동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장애인 아기들이랑 예.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하고 저한테 좋은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뭔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니쿤 이렇게 하고 이거 안 하죠? 아 그럼 안 하죠. 예. 예. As a mother, I, you know, feel sorry. Would like to apologize for what Kun have been disappoint everyone. I just ask for the chance for Kun to come back to be a better person.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him, and hopefully we'll stay on supporting him. 네. Thank you. 아이고, 참 좋은 얘기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최명철 씨요. 최명 씨. 어머니 반갑습니다. 자, 메달입니다. 뭐 1박 2일 뭐 해피투게더 나와서 최고의 예능감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함께 왜 함께 왜지요. 아니 하신지 몰랐어. 예. 요즘은 또 한국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네, 저희 프랑스에 있고요. 잠깐 국내 경기 때문에
갔다가 이게 또 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출연하는 프로라서 네. 좀 부러워해요? 조금 그냥 자기 소개 정도만 아, 좀 해봐요 그래요 네. 오늘 우리가 좀 글로벌하게 놉시다 네. 네. 아, 저도 불어를 좀 하거든요 아 진짜요? 부블레 방백 아베크모 부블레 방백 아베크모 왜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욕 아니에요? 와인 한잔 하죠. 아니에요? 뜻이에요? 무슨... 오늘 하룻밤 저랑 보낼래요? 오늘 하룻밤 저랑 보낼래요? 이런 좋아! 이런 좋아! 몰란루스에 네. 나왔어요. 아, 이 노래 가사예요? 이 가사예요. 무슨 의미였어요, 그런 얘기? 영화에서 보고. 아, 와인을 들고 있었는데. 와인을 들고. 경철 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경철 씨 깜짝 놀랬죠, 지금요. 네,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아, 저는 어머님이랑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해피투게더 네. 나갔었는데 네.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귀성길에 되게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저희 박미선 씨한테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차에서 난리가 났죠. 야, 지금 박미선 씨한테 전화 왔다고 그래서 어머님 원래 좀 재밌으시죠? 신인물도 이쁘신데 주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정말 재밌으시다. 이쁘신데 박미선 씨를 상당히 좋아하셨나 봐요. 팬이죠. 아, 원래부터 팬이셨구나. 이병헌 씨하고. 이병헌 씨. 이병헌 씨. 이병헌 씨. 어머니 무슨 장사하세요? 수족관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그러시죠. 저희 주실래요? 혜령모는요 영자 씨. 왜요? 왜요? 이유가 있나요? 좀 뚱뚱하면서도 저 고기 밥 주면 잘 따라다녀요. 제가 한국에서나 사실 뚱뚱한 편이지 예 니콘 맘한테 여쭤볼게요 나 정도가 뚱뚱한 건지 영재 씨가 약간 좀 뚱뚱한 편이에요? 뼈가 크시대요 뼈가 크다 뚱뚱한 게 아니라 뚱뚱하신 거 아니고 뼈가 크시대요 그리고요 박미선 씨는 이봉원 씨하고 좀 친하지가 않더라고요 텔레비에서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키싱, 어? 키싱부라니. 아 키싱부라니. 아까 뽀뽀하는 거 거기. 잘 키울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어머니 드시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가수와 연기자로 요새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인국 씨와 서영 씨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혼남이었었는데 요새 남자들 혼자 사는 방송에서 아이고. 아주 더러움의 아이콘이 방송 보셨어요 어머니? 네 집 보시는 거 어떠세요? 어머니가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저는 집 보니까 기도 안 차더라고요 네. 우선에는 나이가 예? 엄마가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주소를 가르쳐줄래 해가 청소해주러 올라간다고 원래 네. 최근에 청소한 적 언제예요? 최근이요? 마지막 네, 청소 네, 마지막, 네, 마지막 청소, 꽤 예전 솔직해야 거. 되는 거잖아요 네, 솔직하게 근데 거의 기억이 없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 뒤에 있는 은영 씨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잘해요 인국 씨 안 그래도 아까 엄마가 은영 누나한테 우리 집 주소 가르쳐 주겠다고 아, 주소를 정말로 근데 여기서 어머니 청소의 왕이 있어요 왕이 바로 이영자 씨 네. 아,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남도 둘이 하지만 따로 어머니 주소 알려주기 전에 한 번 더 네. 생각하세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네. 웃음도 굉장히 많으시고 인상이 푸근하신데 무슨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아 그건 이야기 안 할라. 저희 어머니가 지금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말씀 안 하신다는데 저는 되게 당당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IMF 터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셨어요. 아~ 네, 저희 집은 이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박스나 고철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아~ 리어카 끄시면서 아~ 지금도 하세요. 어머니가 리어카를 직접 끄셨다고요? 아니 지금 이제 차를 모시면서 하시는 거죠. 차로 채취. 네, 근데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게 어머니는 지금 저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좀 되니까 엄마 보고 그만 돌아 내가 이제
뭐 집안의 두 번째 가장이니까 내가 하겠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 일을 안 하시면 몸살이 오신대요. 맞아요.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니까. 예. 저는 이제 처음 포터를 꺾고 다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일하러 가면 따라갔어요. 따라가 일을 하고 나 동생도 아직까지도 같이 가면 가요. 일하러 아, 같이. 참 네. 멋진 엄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자랑스러워.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생활력 예, 최고의 예. 엄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화를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 학교 등교시킬 때 특유의 모닝 스타일이 있으신데 아침에 깨우는 방법이 좀 독특했어요? 네. 약간 심리 쪽이에요, 이게. 심리? 뭐죠? 일정한 톤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제 이름을 불러요. 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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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이거 이제 그냥 끝까지요? 미쳐요, 이게. 마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유키스의 케빈 그리고 케빈! 어머니 미모가 대단하십니다. 옛날 그 70년대, 60년대 그 영화에 나왔던 전형적인 여배우.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 방송은 처음이시죠? 떨리시죠? 한 2, 30년 전에 해보고 2, 30년 전에 방송을 하셨던 거예요? 차연이 좀 남달라요. GF 모델로 좀 활동을 하셨어요. 어쩐지 못하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예. 멋지시다. 제일 좋은데요, 저는? 아니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옆에 김미숙 씨예요. 김미숙. 누구요? 아, 김미숙 씨 초창기 대리. 분홍 조끼가요? 네, 네, 하얀 조끼. 하얀 거예요, 하얀 거. 저랑 친한 언니거든요. 아. 미국에서 계실 때 야구 선수 박찬호 씨가 데이트를 신청한 적이 있대요. 네, 사실이에요. 제가 그 박찬호 씨를 그 야구 선수인지 몰랐어요. 이제 한국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써오고 있는데 저 말씀 좀 하면서 이렇게 저랑 같이 밥 좀 잡숴 주실래요? 그래요. 아니 같이 먹을래요? 이제 그랬어요. 아 그럼 혼자니까 그럼 같이 먹자고. 어머. 그리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볼을 들고 사인하러 막 우리 테이블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때서 이제 정신이 난 거야. 이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박찬호인 줄 알았죠. 이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아무래도 엄마가 예뻐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되게 좋아하신다.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아, 예, 사랑하죠. 드라마를 보면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거기 주인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아, 그 주인공이 네. 대사라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저희 엄마도 TV 보시면서 최추길러! 드라마 때문에 되게 섭섭한 점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돌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도 많이 가고 이제 바쁜 생활하고 이제 오랜만에 집에 오면 그래서 아 엄마 배고파 좀 밥 좀 해주면 안 돼 하면 엄마가 아 그 시간 되면 DMB 켜갖고 그 정도예요 드라마. 리콘 리콘 어머니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느냐고 좀 물어봐줘요. Rain, Beyond, Rain. Oh, Beyond. I like Beyond. 사실은 제가 그 드라마 때문에 한국 오게 된 거예요. 어? 왜냐면 얘기해요. 저희 할머니가 비영 팬이었어요. 클라우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캐스팅 됐을 때 바로 가라고. 같은 회사라고 해서 바로 가라고. 그때 같은 기획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스 때문에 여기까지. 아, 그런 거예요. 연예인 때문에. 드라마 또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냐고 물어봐요. 내장금. 대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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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금. My name is 이영애. 자, 이번 시간은 스타의 엄마들을 통해서 스타의 탑 시크릿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네? 난 네가 지난 어린 시절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왠지 우스스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스타분들이 지금 살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먼저 어떤 스타의 과거일지 보여주세요. 우리 땡땡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오줌을 쌌다. 누구야 그거? 아니 근데 보통 오줌은 쌌다. 지금도 싸잖아요. 근데 네. 언제 어디다 쌌는지 아니 이불에 쉬어야 했다는 얘기죠. 아, 이불에다. 영현이 네. 누굴 것 같아요? 저 인국 씨. 인국 씨? 왜요? 아니 왠지 5학년 때까지 쌌을 것 같아. 인국 씨는 일찍이 시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를 했다면 인국아 누가 선생님 씨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의외로 이런 게 반대로 가거든요. 네. 니쿤일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니쿤이 예상되는데? 어? 니쿤이 예상이 간다고? 얘는 오줌을 안 놀 것 같은데? 네. 오줌을 안 놀 것 같은데? 니엘일 것 같지 않아? 지금 너무 귀여운 이미지 갖고 있어서 네, 사실 전 오줌 같은 건 잘 가려요. 오줌은 잘 가려요? 뭘 못 가려요? 약간 음식을 잘 못 가려요. 음식을 잘 가린다 얘기 아닌가요? 좋은 거죠? 안 가린다. 뭐 케빈 씨는 누굴 것 같아요? 병철이 형님이 아니고 의외로 아니 왜냐면 이제 정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머니 일찍 가렸어요? 예, 근데 모유는 4살까지 먹었어요. 모유를 먹었다고? 그럼 되게 컸을 텐데. 어머니 모유가 4살까지 나왔어요? 예, 예. 모유가 안 나와도 그냥 빨아먹었어요. 인국 씨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요? 네. 몇 살에 뛰었어요? 5살까지. 야, 서인국 씨. 아니, 어머니! 해줘야지. 구가. 아, 니쿤 씨 모유 먹었어요? 분유 먹었어요?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엄마건 먹었죠. 엄마건 먹었어요. 엄마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몇 살 때까지 엄마건 먹었는지. 브레스피싱 about 6 months. 어, 6개월만. 6개월 일찍 뛰었네. 돌고 아니네. 그때 엄마가 그 일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예. 어머님한테 저분은 5살까지 먹었다고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말해도 돼요? 예. 말해. Except the word. 아이고 빚이라는 단어 쓰시지. 괜찮은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소변을 못 가려던 스타벌은 누구실지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국 씨? 인국 씨? 니엘일 것 같지 않아? 경철이 형님. 우리! 우리! 5살. 시도 5살. 동생이요. 젖을 좀 일찍 뗐거든요. 응. 이제 동생을 젖을 먹으면 야는 3을 내가 밀어내고 지가 먹는 거예요. 3에서 그랬군요. 네, 저희가 모유까지는 뭐 엄마 정이 예. 그리우니까 그렇다지만 시를 못 가렸다는 뭐, 동생, 거. 동생이 너무 잘 가려서 질투나서 한 거예요? 뭐. 왜 5학년 때까지? 기억 안 나요? 5학년 기억 날 텐데? 제 꿈에서 화장실 가는 꿈을 꿨어요. 소변을 보는데 되게 시원했거든요. 해보면은 정말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차갑죠. 원래 꿈에서 시원하면 안 되거든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불과 제 속옷과 잠옷을 다 싸서 세탁기에 넣었어요. 세탁기에. 잘했네. 네, 물 틀면 또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냥 수건에 물 묻혀서 그냥 이. 근데 어떻게 들키셨어요? 그게 완전 범죄였는데?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하는데 세탁기에 없던 노란색, 이불과 네. 잠옷과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온통 있는데. 노란색이고 막 이불이 막 시한 거 아셨죠 어머니? 알지 예. 예. 알아도 뭐 그냥 완 아가씨 봐 그냥 막 그래서 아. 지금은 잘 가리시나요? 아, 지금은 잘 가리시나요? 지금 그러나 지금이 그렇잖아요 또 꿈을 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인데 니쿤 씨도 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나요? 네 그때 한 아마 6살이었을 거예요. 6살. 제가 같은 꿈 꿨어요. 네. 아 되게 시원하게 사더라고요. 꿈속에서 일어났더니 오 젖어 있어요. 피침대가. 저희가 이렇게 큰 완전 큰 침대에 자요. 저랑 형 여동생 두 명. 그 다음에 엄마는 한쪽에 자고 아빠랑. 근데 제가 이거 들키면 안 되겠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화장실 가서 씻고 갈아입고 나서 다른 자리에서 다시 누워놓고 누군가가 가겠죠. 자다가 아버지가 굴러 들어가지고 아니 태국말로 오줌 싸개가 뭐예요? 한국에서는 쉬를 하고 그러면 오줌 싸개 오줌 싸개 놀리는데 놀리는 말 시로티넌 시로티넌 남자애들은 좀 늦게까지 오줌을 못 가리나 봐요. 그러니까요. 영희 씨는 좀 빨리 가렸죠? 저는 빨리 가렸는데 다 커서 한번 예? 언어 영역 듣기 할 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갈 거냐고 저는 가야겠다고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날 이후로 밀폐된 곳에 가면 그냥 심리적으로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그 고속버스를 타고 잠시 어디 다녀오다가 어떡해. 고속버스에서 갑자기 너무 급한 거예요. 그 남자친구한테 너 잠시 뒷자리로 가. 그 뒤로 헤어졌어요. 아니 어머니가 상당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내 딸이가 얘처 아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우리 한수 아이가. 우리 한수 아이가. 엄마. 아니 지금 대한민국 한수가 한 명 보이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한수 씨께서 지금 한수가 얼마나 놀랬겠어. 자 이번에 또 다 어떤 스타일 가관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땡땡이는 예쁜 여자를 보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아무래도 예쁜 여자를 봤다는 건 남자의.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니쿤이 볼 때는 병 좋아하시겠다. 네. 본인 얘기예요? 니쿤 얘기예요? 아니야. 니쿤 소문 다 들었어요, 니쿤.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예? 아, 그런 적 없어요. 케빈은? 아. 인국이 형 또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인국이 더 나오면 저도 제 마음은 그쪽으로 갔어요. 나왔으면 여자만 죽이 아니겠지 이랬어요. 지저분하고 여자 밝히고. 그럴 리 없어. 근데 그럴 리 없으니까 저희 하는 얘기죠. 그럼 여자 때문에? 철수일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왜요? 철봉철 씨. 한참 박힐 나이 아닌가? 한참 박힐 나이 아닌가? 그런 나이는 미엘이지. 지금 최선수가 몇 살이에요? 33살이요. 아유, 그럴 나이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3살 때 33살 때. 형철 씨가 운동을 하잖아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왠지 예쁜 여자 지나가는 걸 보고 찔리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설마. 심지어 찔리겠지.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은 누구일지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 씨일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왜요? 한참 박힐 나이 아닌가? 운동을 하다가 왠지 우리 병철이네! 병철이네!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네, 저 유럽 대회 이렇게 돌면서 예. 경기하는데 이제 선수 대기실에 있는데 진행 요원이 이제 프랑스 여자였는데. 네. 몸매가 되게 정말 모델 같은 그런 몸매인데 타이즈를 입고요. 아이고. 딱 달라붙는 티를 입고 저런. 앞에서 이리저리 왔다 하니까 안 봐야 되는데 안 봐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경기를 하는데 이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없고 뭔가 홀린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첫 1라운드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아니, 어머니 여자 때문에 최선수가 그랬다는 거 아셨어요? 얘기소리만 들었어요. 얘기소리 들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뭐라고 따끔하게 혼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아버지랑 닮았더라고요. 아버지랑 아주. 제 피가 근데 사실 아이돌들도 그런 상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언제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리허설하게 되면 이제 저희 동료 아이돌 분들이 좀 앞에서 보거든요. 아침에 걸그룹도 있고 멋있어 보이려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이제 프라이 리허설 하는데 너무 어두웠나 봐요. 네. 이제 너무 열심히 추고 이제 안 보여도 보니까 이제 멤버랑 부딪힌 거예요. 좋아하는 걸그룹이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네. 어떤 그룹이었는데? 뭐 딱 그룹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룹이 그룹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룹 괜찮아요. 아, 그룹 이름이요? 네. 아, 그때 아, 최근은 아니고 저희 신인 때였으니까. 신인 때. 애프터스쿨. 이럴 만한 지금 보고 있어. 유이 누나가 쳐다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몇만 명 앞에서 공연해도 예쁜 여자가 딱 눈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딱 네, 네. 네. 나와요. 아, 그래, 그래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집중이 돼요? 그래서 눈 피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집중 안 되니까. 근데 일단 알고 있어요, 어딘지. 눈을 보고 있어. 일단 그래서 앙코할 때 그쪽으로 가요. 진짜요? 잠깐만. 기현 씨는 그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와요? 오히려 그분을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들킬까 봐. 맞아.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아요. 되게 웃긴데 그쪽은 생각도 없는데. 저쪽은 시원이 옆에 있는 거. 시원이 옆에 있는 거. 혼자만. 아니 인국 씨도 좀 그래요? 이렇게 공연하다 보면 딱 보여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마음에 드는 사람? 저는 진짜 눈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관객들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아, 그럼 난 이런 눈 나쁜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니엘은 어때, 니엘? 아, 근데 저희 팬분들이 다 이쁘셔서. 저희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닌가. 여기서 그러니까 보여요. 사실 보이죠. 보이는데 저도 이제 규현이 형처럼 좀 마음 들킬까봐 이제 그분의 눈을 못 보고 이제 먼 산을 그쪽만 그냥 바라보고 먼 산 바라보고 그냥 노래는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앞으로 공연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럴 때 규현 씨나 니엘 씨가 안 쳐다보는 부분은 다 여자들 나한테 관심. 난 사랑하려고. 아, 그것도 쳐다보고 있어. 자기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면 나 안 좋아 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주머니들 하는 표정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규현 씨가 대표로 규현 씨 결국 일어나봐 나와봐봐 여자가 있어 각자. 네. 막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드는 먼산만 본다고. 눈이 있는 쪽에서 먼 산을 바라봐. 오케이. 음악 주세요. 멋지게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분을 마인드 컨트롤 해요. 네, 네. 저는 직접적으로 사랑, 하니까. 네. 네. 해놓고. 네. 또 나오세요. 조피디 오늘 개 탔어요. 이번에 나이스로 또. 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 저는 그냥 시크하게 그냥. 극하게 한번 이렇게 웃어주고 웃어주고 네, 웃어주고 그냥 자, 가요. 어, 그냥 가요? 네 그냥 가. 네네네. 예 네, 오케이. 됐어요. 끝났어요. 규현 씨, 이거 제가 갖고 올게. 네. 예. 규현 씨는 뭐 스타일이? 저는 약간 안 보는 스타일. 일부러 안 걸릴까봐. 그거 잘 표현해. 하다가 찾았어요. 찾았어요?
주인공? 저는, 저는 가수가 아닌데. 가수가 아니지만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 심판이 너무 이쁘다. 심판이. 심판이 너무 이쁘다. 심판이. 어머니, 이게 유전이에요? 아니면 아버지하고 유전이. 자, 계속해서 다음 스타일 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땡땡이는 여섯 명의 연하와 사귄 적이 있다. 잠깐만. 따로따로 여섯 명. 따로따로 연하를. 여자도 돼요? 네. 네. 영인 씨가 아닌가. 저는 영인 씨가. 아니,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성수누가 헤어졌다 그러는데. 아, 한수. 한수. 아, 한수 미안하다. 오늘 한수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한수 씨는 연하였나요? 한수 연하였죠. 한수였어요. 김영희 씨.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미연 씨 같은 그런 애들을 여섯 명씩이나 그런 애들이지. 저 나이 어린 친구들을 그 여섯 명을 잘 키워서 다 군대를 보냈고 돌아왔을 때 저는 혼자였죠. 경철 씨 뒤에 한번 볼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력 있어요. 오. 오. 어떤 매력? 매력?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은근히 이런 스타일.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성격 있잖아요. 네. 진짜로 제가 실제로 영희 씨 같은 분이랑 사귄 적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좀 휘어잡아주는 스타일. 근데 왜 헤어졌어요? 너무 휘어잡아. 근데 연하들한테 이기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인국 씨 어머님이 굉장히 연하한테 인기가 많으셨었다면서요. 오, 그래요? 어머니 얘기 좀 해봐주세요. 어? 어머니 어떠셨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부끄러우면 인국 씨가 좀 얘기해요. 저도 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들은 얘긴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상연하 커플이세요. 몇 살 차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62년생이시고요. 예. 저희 어머니가 55년생이세요. 이야, 7살 차이? 아, 소개받았어요. 소개를? 네. 나이를 알고 만나신 거예요? 아니,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알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한번 이미 늦었어요. 야, 놓고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면서 같이 하면서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천천히 갈게요. 자, 소개받은 날은 언젠데? 저도 출생일을 지금 하는데. 아니, 출생일인데 그만한데? 예, 예. 자, 어머니. 아니,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건? 인국 씨 낳고 혼인신고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소개팅은 그 몇 월 달이었어요, 어머니? 12월 달. 12월 때. 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인국 씨가 가봤으면 어떻게 계산해요? 혼인 생일이 몇 월이에요? 10월 23일. 바로 그날이네. 그날. 바로 그날. 그러면 바로 그날. 그러면 잠깐만요. 10월 23일이요? 잠깐만요, 어머니. 해줘요. 내가 뒤 풍선까지 안 갈 테니까 눈 앞에 거까지. 그러니까 그날 딱 만났는데. 아니 그죠? 예. 그날 뭐 어떻게 뭐 밥만 아니, 식사만 하시고 이렇게. 아니 그거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보시니까 네. 살아보시니까 나이는 정말 상관없던가요? 연상이든 연하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있어요. 남자가 조금 많아야 돼. 남자가 네.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남자가 좀 어리니까 은행가 모르게 지대는 거. 애기처럼 숙기 말하면 애기처럼. 아빠 보고 있다 잘 얘기해라. 아
보고서 상관없어. 그래. 아, 다른 건 의심을 안 하는데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음식을 좀 많이 가리해. 반찬 투정 좀 하셨군요. 예. 어, 이거 안 먹어 이렇게 뭐. 이제 인국 씨 어머님 대단한 사실 공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야기. 자, 어머니 이렇게 다음 스텝 볼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우리 땡땡이는 휴지 한 장으로 여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 휴지로? 누굴까요? 휴지? 뭘 하려는? 휴지로 어떻게 지? 땀을 닦아줘. 맛을. 맛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맛을? 맛을. 은영 씨 어머니는? 니쿤. 니쿤. 왜요? 왠지 니쿤 휴지로 이렇게 딱 하면 비둘기가 탁 날아가고 그럴 것 같아, 느낌. 서인국 씨는 그 화장실에서 대본 볼 때 휴지 한 장이면은 오늘 서인국 전문 날인 거 저 좀 쉴게요. 예. 좀 쉬어요. 좀 쉬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휴지 한 장으로 과연 여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군지 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오리! 니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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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머니가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Meet like a teacher here. Yeah, teacher. Yeah, yeah, and make a flowers. They make a flowers. 장미를 미국에 있었을 때요. 어떤 카페에 있었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랑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용기가. 그래서 여기 휴지에다가 제 번호 적고 장미를 만들어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좋아. 하더라고요. 휴지를 장미를? 그냥, 네, 그냥. 니쿤이 돈을 좀 안 쓰네요. 장미랑 향수를 그냥 안 쓰지. 니쿤같이 생겨가지고 뭐로 돈 쓰냐. 근데 돈 쓰는 게 보다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게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어, 그건 좋네. 엣지. 니콜 어떻게 했는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서 엄마 말고 엄마 네. 오늘 많이 봤 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쭉 보면서 예. 은영 씨 아니면 뭐 영희 두 번밖에 안 계시네요. 뒤에 있어요 여자들 뒤는 볼 것도 없고 영희 결혼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음악 한번 주세요. 최근에 스캔들 하면은 네 이분을 또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니엘이 예. 아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께서 네.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 입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그냥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니엘은 진짜 연예계 데뷔해서 처음이죠 이런 스캔들은. 그쵸, 처음이라서 저 되게 많이 당황스럽고 일단 되게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니엘 어머니는 정말 당황해하는 아들을 보고 뭐라고 위로 말씀해 주셨는지. 가슴이 이렇게 딱 막히는데 뭐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막 더 얽혀 있었거든요. 왜요? 뭐 안 좋은 일 많았어요? 예, 그 주가 정말 되게 길었어요. 아~ 그 한 주가 저희 부부는 어쨌든 도움도 못 주고 아빠랑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자기도 굉장히 힘든데 오히려 아~ 부모님 위로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 잊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효자는 아, 철이 빨리 들었구나 생각하고 진짜. 네. 어머니 한 말씀 하세요. 니에 저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많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겨내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남 아프게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자. 아니 근데 사실
연예계 있으면 다들 스캔들을 하나씩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냥 스캔들이 났던 분이 있었나요? 저는 좀 많이 났었어요. 그냥 질문에 그냥 대답을 했었을 뿐인데 그게 아까처럼 와전이 돼서.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나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냥 상황에서 질문이 만약에 가수를 영입하고 싶으면 누구를 영입하고 싶냐. 같이 활동하는 시기에 아는 가수가 걸스데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스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중에 누가 마음에 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미나 씨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참 미나 씨요. 네. 다음 날에 기사가 났어요. 생국 이상형 미나. 생국 이상형 미나. 그리고 네. 한 주에 네 명이 났어요. 그럼 그런 기사가 날 때마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예 안 봐요, 기사를. 아, 그 기사를 안 보세요? 안 보시는 스타일이시고. 이야기도 안 듣고, 예. 안 듣고 싶고. 안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네. 뭐 기사만 나오면 서인국은 오줌 싸게. 뭐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줌을 싸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끝난 건데 좀 당신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케빈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케빈 씨 스캔들 때문에 뭐 그런 루머 때문에 이제 여자친구가 없어서 네. 그런 소문이 난 거죠? 네 이제 너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요? 예. 네. 맨날 남자애들하고만 어울리고 아니에요. 그럼 모태솔로인 거예요? 네 모태솔로 모태솔로예요? 진짜? 아, 근데 어머니는 아니라고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그런 말을 들어서 네. 제가 교회 그 이쁜 그 외국에서 유학하다 온 앤데 소개를 시켜줬어 얼마 전에.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어머니 이게 시켜주시죠? 감사합니다. 진짜 나겠다. 진짜 나겠네. 맘마. 데이트한다고 나가더니 막 뭐 꽃다발 사가지고 막 신나서 가더라고. 지금 예. 정말 정식 사귀자고 해서 이렇게 했대요. 예예. 문제는 저였어요. 그러고 보냈는데 내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야 이게 어머니 그래서 제가 좋아서 이제 만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엄마 나 나갈게 하니까 엄마가 또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나가지 마. 어딜 가. 날 두고. 걔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 어머니 지금 그러면 케빈 열애 중인 거네요? 그럼 예. 며칠이에요? 아니야. 잘 만나고 계신 거죠? 100일 지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100일은 안 됐을 거예요. 100일은 안 됐고. 100일은 안 됐고. 100일은 안 됐고. 100일은 안 됐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계속 사귀어보고 싶어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이제 저 마음을 자꾸 달래고 있었어요. 예. 어머니 더 이상 얘기하면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어머니 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아들의 스캔들 대처법은 딱 그거예요. 이걸 덮기 위해 더 다른 거야. 이 정도면 기사거리는 충분한 거죠. 우리 아들 남자야. 남자다워. 예. 여자랑 지금 사귀고 있어. 오해하지 마. 네. 이거 한 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은영 씨는 혹시 스캔들에서 자유롭습니까? 운동을 가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식당에 그 아주머니가 항상 가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은영이가 아침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대는 거예요. 딱 가져오는데 세상에 일면에 짝 난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의외로 너무 아빠가 사진 예쁘게 나왔다. 좋아하시는 거. 은영 씨 어머님한테 저희 그 맘마미아 PD 중에 한 분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이분. 은영 씨 어머님이 단호하게 같은 동종 업계는 싫다. 딱 잘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직업이 싫었던 거예요?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아, 사람은 너무 좋죠. 근데 사실 같은 직업 있는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이제 KBS 안에서는 좀. 아,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동종업계 며느리나 예. 사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로 또 그 이해할 수 있고 바쁜 거 이런 거 서로 알 수 있잖아요. 네. 전혀 이쪽을 모르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더 힘들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나요? 지금 못하죠. 지금 이해 못하죠. 예, 못하고 그리고 얘가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자꾸 삐지고 그 얘를 아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힘들어서 끝을 냈어요. 며칠 전에 끝을 냈어요. 어머니 같이 스토리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니? 끝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속이 시원해. 왜냐면 얘가 지금
얘가 자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잡고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거예요. 소개를 시켜주지 바르셨어야죠.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영희 씨 어머님 어떠세요? 사실은 개그 콘서트 그 방 내에 영희 씨가 허경환 씨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소문이 좀 나요. 오히려 허경환 씨는 저를 이용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김지민 씨랑 가면 왠지 스캔들이 날 것 같으니까 내가 계산할 테니까 나도 가세요. 사진에 내가 찍혀야 된다고. 둘이 찍혀있으면. 저는 다른 분을 좋아하고 있고 다른 분을 좋아하고 있고 아니 진짜 그래 어때? 근데 영희도 선배님은 알아요. 아니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남자 개그맨들 다섯 명이 밥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네. 동기들 다섯 명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왔는데 있어요. 나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영희가 제일 좋아하는 걔를 두고 나는 네 스타일도 너무 싫다고. 나는 듬직한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너는 너무 무거워서 싫어 이랬거든. 근데 걔가 걔를 좋아했나봐. 아니 누구냐고. 근데 지금 그게 끝났죠? 아직 좋아요. 아우 어떡해. 영희 씨 아직도 짝사랑 중이시구나. 예. 아직 31살인데. 씨는 네. 진짜 그 같은 업종의 연예인끼리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부모님은 뭐라고 그래? 연예인은 반대야 무조건 그런 얘기예요. 아, 부모님은 그냥 종교만 같으면 상관없다. 근데 제가 믿는 거죠 규현 씨를. 네. 근데 같은 연예인이랑 그 살면 괜찮아요. 좋은 게 한 100가지 정도 돼요. 나쁜 건 1000가지. 그게 왜냐면 너무 아니까 이 사람이 힘들고 맞아요. 괴로울 때 왜 힘들고 괴로운지 아니까 내가 더 몇 배 괴롭더라고요. 그렇지만 같은 동종업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니 같은 펜싱 선수랑 결혼하는 거 어때요, 최 선수? 선수들끼리 사귀는 그 커플들이 꽤 있어요. 아~ 지금 저기 저희 선촌 뒤에 산 같은 데 있거든요. 네. 산 이름이 뭐예요? 불암산이요. 불암산. 불암산에 정말 불 같은 사람을.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장미란 선수 있잖아요. 네. 장미란 선수가 호텔에 있었어요. 네. 야, 우리 이러다가 스캔들 나는 거 아니냐고. 호텔 커피숍이 어디요? 룸. 누굴 만나러 갔다가 호텔 쪽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호텔 로비에 꽤 오래 있었죠. 네. 미란이가 저랑 있으면은 누가 있어도 괜찮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미란 선수가. 네. 우리 영재 씨는 늘 호텔에서 서성이고 싶어요. 아니 사실 스타니까 여러 가지 기사들이 신문에 많이 날 텐데 우리 엄마들이 네. 우리 자식이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여쭤봤어요. 네. 이런 대답들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먼저 박은영 씨 어머님이 원하는 기사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영 씨 어머님 은영 씨 기사가 바로 이 기사. 맞죠. 그리고 엄마 기사랑 위험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너무 안 예쁘다. 자, 다음은 케빈 어머님이 원하는 기사는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네. 케빈 꿀먹은 후배! 나는 남자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배우분 누구 몸이에요? 저 300에 나오시는 분 아닌가요? 저 뭐. 아니, 털이 너무... 얼굴은 애기인데 몸에 털이... 아, 저런 거 원하세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 원래 이렇게 막 근육 있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예. 네. 아, 정말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제 운동해야 되겠네. 또 인국 씨는요? 대상이요? 아니면 대상 한번 받았어요. 연기 대상. 연기 대상. 가수로서 아니라 연기자로서. 만약에 연기 대상을 딱 받으면 어머니 뭐 해주실 거예요? 얼굴에 뽀뽀 한번 해주지 마. 아~ 여자친구가 아니라서? 여자친구가 아니라서? 그게 아니고 기분 좋은 상상이고 한데 아 엄마 뽀뽀해준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약간 오글거리는 게 살짝 자 어머니들의 깨알 같은 자식 자랑을 듣는 시간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쿤 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훌륭한. 물러나슈. 물러나슈. MUI. 물러나슈 맞는 것 같은데. 물러나슈?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It means eat ice cream very fast.
아이스크림을 제일 빨리 먹는다고.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어요? 형제 네 명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먹을 때 빨리 먹어야 더 많이 먹어요. 태근이가 태근 씨랑 태근 씨. 제가 태근이보다 거의 세 배, 네 배. 태근 씨도 빨리 먹거든요. 이도 되게 튼튼하다는 거. 이 시려서 못 먹거든요. 저 이 시려울 나이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맘마면 빨리 먹기 공식 대표가 있어요. 있죠. 니엘 씨. 저번에 우유를 또 엄청 빨리 먹었잖아요. 니엘 우유 몇 초로 먹었어 그때? 그때 아마 6초. 6초. 니엘 씨 이기면 엄마들이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500cc 요만한 거? 예. 그 요만한 거 무시하는 거예요? 오, 아니, 그거 몇 초 먹는데요, 니쿨은? 안 먹어봤는데 좀 더 빨리 먹었어. 오, 더 빨리 먹을 수 있다. 자, 그럼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준비되셨어요? 네, 네. 자, 전 준비! 자, 이거랑 네. 준비, 시! 하면은 시작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해요. 레디 액션. 자 어머니 갑니다. 액션. 자 어머니 갑니다. 예마 니쿠마 니쿠 씨 먼저 입에 들어가세요. 자 드릴게요. 야 태견 씨의 세네 배로 하시고 니쿠. 어 차가워. 그렇게 차가워. 처음에 찬 걸 잘 먹나 봐요 니쿠 씨. 니쿠 봐요. 애기가 먹은 거야, 느낌이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나 스피드를 내야 됩니다. 니쿤, 네. 엄마가 파이팅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차가워. 자. 자, 역전이 됐어요. 니엘 포기했나요? 뭐예요? 예? 안 싶어요. 안 싶어요. 자, 니엘도 빨라요. 니엘도 빨라. 자, 니엘. 니엘 역전하느냐? 빨라요? 자, 해봐라. 해봐라, 원불어요. 니엘, 니엘. 넘깁니다, 니엘. 자, 역. 니엘 승리! 니엘은 58초 걸렸습니다. 니엘 씨 힘들어하는 거 봐요.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뭐라고? 네. 자, 1분 58초 만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뚝딱 먹어치운 니쿤. 과연 이게 자랑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어머님들. 제가 민망해요. 네, 자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네. 자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니쿤 어머니 준비되셨죠? 레디? 야, 좋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거의 뭐 불행 행복급의 긴장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네. 아이스크림 빨리 먹는 게 자랑인 니치쿤 벅 허드베스쿨. 예. 결과를 보면 주세요. 아, 과연 자랑이다 아니다? 자랑이다. 오케이, 어머니 컨그레츄레이션 축하합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서인국 씨. 홍신수. 이름 크게 불린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태권도? 합기도. 아, 합기도. 합기도. 합기도 몇 단까지? 2단. 전국대회 나가서 한 은메달. 대단한 거네요. 어릴 때 합기도, 씨름, 그리고 중학교 때 복싱. 그리고 이종격투기. 아니 격투기 같은 걸 하셨으면 학교 다닐 때 좀 약간 좀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좀 까불다가 네. 열 명한테 한번 둘러싸인 뒤로 그 뒤로 얌전하게 살았어요. 한 10대 1은 펜싱으로도 힘들지 않나요? 그죠?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예. 남자인 씨가 우리가 규현 씨밖에 없기 때문에 규현 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 늘 저예요? 잠깐만. 인구가. 내 그게 마음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 정말 더럽더라고요. 서인국은
오줌 싸게. 사이고 진짜 알았어. 아, 이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제 마음을 아시겠죠. 워낙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 친구라고 했으면 가릴 건 가려줘야지. 약간의 상황이 좀 필요해요. 상황. 상황? 네.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고 치고 제가 치안이라고 치고 예. 우선 손목을 많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손목을 일단 손목을 잘 잡습니다. 가기 싫다 할 때. 네. 가기 싫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다시. 막을 상당히 기현 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야. 서인숙이야, 인숙아. 목소리 변조해 주시고요. 뭐 위에 대해서 자 인숙 씨 커피 한잔 하자고 커피 한잔 해요 인숙 씨 싫어요 아 나가요 괜찮잖아요 커피 한잔 해요 싫다고요 한잔이면 되지 않아요 시간 많이 걸려요 잠깐만 가자고요 아 진짜 아 싫다니까요 자 여기서 억지로 끈 거야 에이 안 되겠네 진짜 들어야지 자 이럴 때 갈 때 손 빨개진 거 봐요. 그래서 멀리서 해서 지금 방금 이랬는데 가까이 가서 잡고 같이 당겨요 몸을 이렇게 네? 그러면 어차피 저는 중심이 있잖아요. 어차피 잃었잖아요. 그럼 제 발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 한번 돌려요. 야 이때 아,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뭐가 아직 한 번 더 있어요. MC거든요. 빨리 해요, 빨리. 여성분들은 이때도 남성분들한테 제압을 당할 수 있거든요. 예, 못하죠. 이때 몸무게로 가야 돼요.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아~ 끝났어요? 예. 아~ 예, 예. 아니, 저기 규현 씨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일단 병철 씨가 좀 운동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러면 예. 둘이 이렇게 연인 사이고 그래요. 병철 씨가 영자 씨를 뺏으려는 뭐 그런 거? 연인 사이인데 제가 보호받는 거라고요? 아니 이제 영자 씨를 아, 제가 보호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영자 씨는 아무래도 운동을 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남자들이 둘이 이렇게 가는데 병철 씨가 이렇게 잡는 거죠 야 내 여자라고 이런 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져나가야 되는지 제가 누굴 나를 이렇게 되면 둘이 옛날에 사귀었는데 나를 잊지 못했어. 상황이 옛날, 너무 필요한데요? 부람산에서 되게 데이트했다가 내가 찼어. 꼭 상황이 필요한 예. 건가요? 내가 서인국 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봐요, 자. 이런. 어머니, 아들 화이팅! 싫어! 나는 이제 인국이랑 사귀고 있단 말이야. 경찰이 싫어! 저는 싶어. 몰입할 시간 좀만 더 주세요. 아, 미안. 자, 비켜요, 병철 씨. 날 잊어요. 인국 씨 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 가자. 내 여자야. 네. 야, 감정을 가져. 내 여자야. 아니, 내 여자라니까? 잠깐 저쪽에 가 있어. 오. 사실 이게 이렇게 돼서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오, 근데 병철, 진짜 단단하시네요. 네, 병철 씨는. 예. 자, 소변계 아이콘 서인국 씨. 야, 바로 복수한다. 호신술계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 아니, 잘한다고 봐요. 네, 너무 남자답고. 멋있어요. 케빈 어머니는 누르셨어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랑이다로. 그죠? 몰랐지. 예. 케빈도 좀 이렇게 튼튼했으면 좋겠어. 힘 좀 좋고. 그럼요. 아, 네. 서영구 씨 이제 안 놀릴게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이번에는 최병철 선수의 자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힘이 강하다. 아우, 예. 허벅지 힘이 강하다. 남자는 하체죠. 아들이 허벅지 힘 좋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집에서 이제 팬티만 입고 있을 때 한 번씩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놀렸어요. 허벅지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싫어서. 아니 그러면 뭐 한번 또 그 힘 대결을 좀 해봐야죠. 예. 또 우리 규현 씨 또 나가나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요, 저는 그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가 인정한 허벅지. 네, 정말로. 에이, 진짜 제 하체 돌로서. 무릎씨름이라 그러나? 이거. 네, 이거 허벅지. 해보실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시간은 30초입니다. 준비! 야, 과연, 과연! 야, 과연, 과연! 여러분, 자, 응원 준비! 서영철! 규현! 시간은 기어 대결합니다! 이렇게 왜소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겨봐야 본전이에요. 네. 엄마 괜히 이렇게. 자, 조준 시간은 30초. 자, 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같아요. 니쿤 잘할 것 같아. 자, 어머님이 허벅지 힘이 강하다고 자랑하셨기 때문에 니쿤의 허벅지는 예. 그러면 아마 금방 예. 예. 자, 조진수 30초입니다. 시간 갑니다. 26초 남았습니다. 25초, 25초, 25초. 어, 니쿤 대단합니다. 17초 남았습니다. 16초. 어, 니쿤 대단합니다. 최병철 선수. 네, 결승전 앞두고 한국에 잠깐 와서 이게 웬일입니까? 네, 과연, 과연. 9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4초, 3초. 자, 갑니다. 준비! 시! 작! 작! 자, 그럼 우리 최 선수 어머님은 우리 최 선수가 허벅지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자랑일지 자랑은 아닌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들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과연. 자, 대한민국의 자랑 최병철 선수. 맘마미아에서 허벅지 싸움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허벅지 힘은 자랑이다? 아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랑이다! 역시! 자랑이죠. 예. 예.
어머님들이 가장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 어머님들이 사실 이게 매력 발산을 하면 지금 뭐라 다겠지? 지와 니엘 씨는 아예 춤 대결 어때요? 아, 둘이! 오, 좋은데요? 네, 저는 세레나데. 세레나데.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슬픈 언약식이라는 노래. 예. 이젠 눈물을 가도 하늘도 우리 축복하자. 이영자 씨 한번 안아서 들어보세요. 다들 남자는 여기만 나오면 이영자 씨 드시겠다고 그렇게. 아니 대회 불안하다. 아이고. 됐어요? 네. 어. 트로트를 한번 무반주라기 뻘쭘한 그런 부끄러 민망한 노래인데요. 예. 아 당신을 향한 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눈 맞춰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즉흥 사랑이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매력을 다 보셨는데요. 저희 이제 버튼 하나 드렸잖아요.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끄러우니.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케빈! 어? 최선 사모님! 왜요? 왜요? 여기서 춤출 때요. 완전히 죽여졌어요. 오, 케빈! 야, 설득력 있어! 다음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는 데이터... 와! 1위는 이거 떨려 누구 떨리니까 이거 떨려 누구 떨리니까 최병철 최병철 씨가 야. 잠깐만 지금 다 뽑아주신 거예요? 병철
씨. 네. 영태 씨. 네. 영태 씨. 안 누르셨대요. 영이 형 우리 깔끔하십니다. 예. 아래 선수 누르신 분들이 누구 누구예요? 어머. 박경임 씨 어머니. 어머. 서인국 씨 어머니. 아들이 시퍼렇게 누리기도 있는데. 최병철 씨를 어머니. 근데 엄마들이 거의 하체에 가는 것 같네. 자, 올드마 맘마미 함께 계시는데 서인국 씨. 네. 엄마 하면 떠오르는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하하하. 하하하? 네. 항상 무슨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이 됐던 저희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거든요. 예. 그런 긍정적인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버티는 것 같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네 앞으로도 계속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엄마 하리. 그럼 니쿤 씨, 우리 엄마는 뭐다? 우리 엄마는 집이다. 집. 내가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안에 밥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뭔가 나쁜 일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케빈. 우리 엄마는 컵케이크다. 컵케이크요? 무슨 뜻이에요? 네. 사실 사연이 있어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을 때 네. 이제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동양인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친구 사귀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걸 보고 좀 속상하셨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생일 때 이제 컵케이크를 준비해줘서 학교를 오셨어요. 파티를 해준 거예요, 저희 네. 반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친구들을 많이 이제 사귀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엄마가 이제 제가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사랑해. 약간 촉촉해지네. 니쿤은 엄마한테 보라에 뽀뽀 한번 잔 적 없죠? 저희는 입에다가 입에다가? 모든 여자를 만나면 입에다가 그건 아니에요, 가족끼리만? 가족끼리만 아, 그래요 그러하시네 니쿤이 좋아요, 기분이? Yes, very happy 근데 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주세요 Today is a special day, you know Honor and to be with him To let the people know that this is my son And I'm proud of him And I hope that, you know In the future, he turn out to be a better person You know, and understand about life more 예, 오늘도 정말 즐거웠게 규현 씨 괜찮죠? 아, 예, 저는 뭐 다음 주 녹화 때 꼭 오셔야 돼요 네, 점점 이게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하면 딱 떠오르는 한마디 뭡니까? 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맘마 미야!